다들 살아 있어? 다들 잘 있어? 히유. 다행이라고. 아, 근데 만약에 해보고 그래도 좀 렉이 걸린다 싶으면 요걸 어떻게 해야 되지? 토냥님 어서오세요. 지각비 또 내야 돼? 오늘 돈 너무 많이 냈는데? 근데 방금 V싱크요? 어? 그거 아래 거가 10, 70인가 그러던데? 아케인. 몇 명이 시간 손해를 봤어? 나도. 로즈라인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림 예쁘다. 채색이 어떻게 이렇게, 오. 빵이야, 빵이야. 비주얼. 그래픽 카드의 프리퀀스를 높여 레이턴스를 더욱 낮춥니다. 대신 그래픽 카드가 전력을 더 소모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제 그래픽 카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레이턴시가 뭐야? 절반? 아, 반응 속도예요? 균형? 아, 멀티용. 아, 그럼 둘 다 일단 끄는 게 맞고. 수동. 이것도 60?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 업스케일링 끄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끊기는데 이것도. Oh, if you just give me a second. Oh, you're not even trying. 그래도 아까보다는 덜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Can you just hurry up already? 그죠? 어, 그죠, 그죠? 오, 이것이 업데이트의 힘? 호. What was that? That was one. 아, 프레임 드랍은 드랍. 그죠? 카메라 워크가 좀 그렇죠. 이거 머리 흔들림 제가 다 끈 거거든요. 이거는 게임 플레이. 머리 흔들림을 제가 껐어요. 근데 껐는데 이 정도라고? 대박인데? 그죠? 지금 최적화가 좀 잘 안 된대. 이거 평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말이. 베데스나. 나 또 베데스라고 했어? 뭐라고 했지, 내가? 근데 이거
내가 한게 게임 플레이가 아니라 그 고정되어 있는 무빙이라서 그럴 수도. 와, 3090도 렉 걸려요? 돌았네, 진짜. 그 다음에 아까 뭐 꺼도 된다 그랬지? 업스케일링. 업스케일링. 끄기. 아이고. 떨어지죠. 대박이다, 진짜 이 게임. 그지?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프레임 낮춰놔서 그런가? 내 게임에서도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게 어지러운데? 이 게임 환불이 맞는 걸까? 지금 설정하다가 2시간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거? 동적 해상도. 의미 없잖아. 균형. 의미 없는데. 그니까, 이거는 설정으로 뭔가가 될 일이 아니고. 아니야, 스카이림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런 게 있어? 어? 이러면 조금 괜찮아졌을 수도. 아, 미쳤네. 이거 게임 뭐야? Break the loop? You gotta be kidding me. Nope, that's there. I'm seeing it. Ah, man. 와, 근데 있잖아요. 잠깐만. 근데, 와, 잠깐만. 오버워치가 104던가? 와, 나 멀미할 것 같은데? My name. 내 이름 뭐냐고? 이게 지금 어머, 뭐야? 이거 지금 잠깐만. 봤을 때. 게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멀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일 수도 있어. 논문이요? 논문? 근데 이거. 야, 이거 나 멀미하겠다.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한데, 지금? 화면 너무 어지럽지 않아요? 아이고. 이게 지금 최대거든요? 죄송한데 저 이거 화면을 이거 우와 이거 저 죄송한데 환불할게요. 이거 멀미할 것 같은데요? 화면 전환이랑 이런 게 너무 심한데? 이게 미션 하나 보면은 계속 화면을 바꿔야 되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어딘가를 뛰어넘고 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거 효과가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지금 품질이 문제가 아니야. 방송 인코딩이 문제가 아니고, 플레이 자체가 지금 좀, 그, 모션이 되게 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죠. 이게 제가 방금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시프트를 누르고 해봤는데, 샥샥 움직이긴 한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해. 잠깐만. 한 30분만 일단 게임을 해볼까, 그러면? 근데 멀미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지금 19분 했어요. 11시 한 10분까지만 한번 해보자. 오, 그죠. 눈 바로 앞에서. 아니, 이거 메인 그림도 너무 예쁘다. 방송 인코딩이 문제가 아니야. 글쎄, 베데스다 일안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나? 그래서 스카이림도 그 게임 하는 분들이 모드랑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스카이림 모드가 모드 없이는 못하는 게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옵션 맞추는 거는 그냥 둘째 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제 얘기라니? 캐차 몇번 나오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그냥 모더들이 모든 걸 장악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이제 이것도 끊김. 왜냐면 내가 디스플레이로 잡아놨기 때문에. 봐봐, 근데 여기 영상에서부터 진짜 개오바야. 진짜 머리를 몇 번을 흔드는 거야. 너무 오바임,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VR 게임 했을 때이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게 회피거든요, 회피? 이거 불러 나오는 거 보여요? 오, 깜짝이야. Break the loop? You gotta be kidding me. Nope, that's 내가 VR을 친구가 man. 빌려줘가지고, 친구가 VR을 새로 사가지고, 날좀 시켜줬어. Who are you? Who am I? My name. 내 이름 My 뭐야? name. Son of a fuck! What the fuck's my name? 그래서 VR을 해봤는데, 와우. 진짜 멀미해서 큰일 났었어. 어? 림프. Light infantry machine pistol. Why do I know this? Oh, okay. 보는 사람도 멀미 나죠. 이거 어떻게 봐? 알로 재장전. 오케이. 이게 제가 이제 다른 분들 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어머, 저게 뭐야? 오케이. 비주얼, 밝기, 시야가 95. 이거 끄기. 부위 끄기. 오프. 암드. 업스케일링 끄면 작동하지 않고. 리미터 120. 그 다음에 텍스트, 낮음, 모델, 중간. 어? 모델 중간이 보통.
레비님 어서 오세요. 미디움. 물 중간. 일단 그냥 낮음 낮음. 대충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 적용해서 This place is mine. 컨디션 최상으로. Shiny. Makes me feel funny. 어떤 거는 스킬과 능력치를 높여주고 어떤 건 무기를 강화합니다. 오케이. 강화템. 일단 게임이 끊기는 거는 맞아요. 구독 선물해주셨음. Black Lip. Must be the low season. 끊기는 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지금 멀미를 할지 안 할지를 보려고 게임 잠깐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 아군이요? 몰라? 휠을 길게 눌러 해킹합니다. 오. 너 나무를 알고 있어. I don't know any damn code. Yo, hello? Yo. What? Maybe I should go look for this code. 암호 찾기. Colt. Hey, C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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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t. That's gotta be it, right? I don't feel like a Colt. 봐봐, 이거 봐. 이게 진짜 거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 머리 흔드는 거 진짜 개 장난 아니다, 이거. 내가 데인저 콜트? 국민암호 1Q 그 은행에서도 그렇게 알려주더라. 어? V 오케이. 물에 들어가면 데미지를 입습니다. 왜일까? 아유 깜짝이야. 아이쿠 아이쿠. 와, 개 힘들다 이거. Shit. That's her. 콜트가 콜트. 근데 내가 봤을 때는 Yeah, that doesn't sound good. 최적화 해 주는 거 기다려야 될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않아요? 와 방금 이거 창 나오는 것도 멀미일 것 같은데? F를 눌러 처형하세요. 아니 건반 뭐야? 오, 그냥 없어졌네? I've done this before, haven't I?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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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줌 싸는 애들 놔두면 365일 오줌 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 뭐랄까 게임 자체는 잘 만든 것 같거든요? 와우 방금 뭐야? 이게 되게 어줍잖은 파쿠르를 하는구나.
내가 만약 이렇게 막 속삭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멀미가 안 날까? 아이고, 야, 환장하겠다. 이거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어, 진짜로. 그리고 이거 심지어 이렇게 대쉬하면은 살짝 블러가 나온단 말이야. 재미는 있지, 이런 게임 재미는 있는데, 일단 점프할 때도 모션이 좀 큰 편이고. Don't need it. 블러 껐는데? 모션 블러 꺼져 있고, 블룸도 꺼져 있고. 저 이거 다 껐거든요? 이건 밝은 빛이 있을 때라서 상관없을 텐데. 이건 그냥 게임 자체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T. 향기증이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저건 뭐야? 어? 혹시 열은 안 나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시점이 전환될 때 좀 진득하게 시점이 무겁게. 어?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이게 화면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가벼운 느낌이야. 진짜 그게 맞다. 이게 너무 가벼워요. 어? 저 풀 수 없는데? 이건 물야. You want to kill me for some reason, and I already know some fucking code, which I don't, and there's this loop. You wanna break the loop, right? 그쵸. Yeah, I think so. Look, if you don't try to break the loop, I'm just going to kill you over and over again in increasingly violent ways until you do. Fine, I'll break your fucking loop, and whatever I did to piss you off, I'm sorry. Still there? You never said that before. We dated, didn't we? Just go inside the library. 야, 이거 계속 하신 분이 있나? 회복 스테이션 여긴가 보다. 이거 게임 혹시 많이 하신 분들 계시나? 뭐 원래 이런 느낌인가? 제가 플스5요? 내가 언제 플스5를 방송을 했어? 혹시 플스 게임인데 플스 게임인데 내가 PC로 한 거를 보신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누구 방송을 보고 와가지고 나라고 착각하는 거지? 똑바로 얘기해. 이거 말 잘해야 될 거야. 디테일 같은 건 되게 잘 해놨는데. 간증의 시간. 근데 만약에 송출 안 하고 하는 거면은 게임 자체는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맞는데 여전히 멀미 이슈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이게 화면 돌아가는 게 너무 빨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를 봐야 하는데 이게 안 보인다라는 느낌? 그 나 맵이 뭐였지? 퀘스트가 뭐였지? 아, 올라가는 건가? 근데 이거 마우스 감도랑은 다른 문제야. 어, 잠깐만. 민감도? 아니야, 이건 없으니까. 이거는 민감도랑은 다른 문제야. 봐봐. 화면 전환이 너무 빨라. 콜 오브 듀티는 제가 맞는데 저 풀스 방송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풀스 게임을 뭐가 한 적이 있나? 레버를 돌리지 말라고? 레버를 내리지 말라고 한다면? 풀! 어? 아이, 깜짝이야! 뭐야! You always fall for the same old shit. Just 아, 나 맨날 이랬나 봐. Try your hardest to make this interesting. 나 맨날 이랬나 봐. Carnesis. You're gonna give me that attitude? You know, I usually make it easy for you, you ungrateful prick. But this time I'll let you see yourself out. Yep, we dated. Why are you doing this? What did I do to you? You don't remember. How about that code? Ammo? I don't know the code. 오늘의 예측. 행운의 재킷 관련 악몽을 꾼 쿡쿡 찌르면 개 같은 나라라고 함. 날 잠깐 엄마라고 착각함. 이쪽 줄 읽음 안녕 콜트. 이건 아닌데. 런? 다시 해보라고? 어, 뭐야? 말하지 말라고? 뭐야 이게? 존닉도 게임으로 나와요? 런! 아, 아닌데, 이거 띠니. 루프를 깨라고? 오, 오이! You gotta be shitting me! 야. Are you listening to me? 멀미. You wrote it on Black Reef. You already know the code. 다른 콜트. What the fuck does that mean? Hello? Are you dead yet? What? I'm waiting. Pull me up. Man, you're heavy. The postcard, dumbass. You wrote it on the Black Reef postcard. Understand? Okay. 근데 얘는 어디서 나왔어? I'm gonna drop you now. No, wait. What the fuck? 어머, 어머! 아이쿠! 와, 이게 이래서 루프물이구나. 오케이, postcard. Get the postcard. Get off the speech. 가장 긴 하루. 어, 제이. 아, 이게 퀘스트구나. 다른 콜트가 엽서에 암호가 있다고 한다. 루프를 깨라, 블랙. Same morning. Same fucking radio show. Well, this is creepy. Everybody. 엽서. 엽서가 어디 있어? You gotta be kidding me. 아, 이 엽서였어? 6104. Let's break. 오. You're never ever going to break the loop. It's absolutely impossible. 제가 일부러 이게 좀 점프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Or two. So I'm done.
with you and all of this, it ends. Today. You don't even know where to start. Up, Dom. Obviously. 업댐에 있는 내 집 찾기. Has betrayed us. We'll be on high alert with restricted leisure until he's dead. So let's kill him quickly, okay? And remember, have a fulfilling day. Oh shit! I'm gonna need some more ammo. Why would someone put this? Whoa! 이게 뭐야? 우와. Wow. Okay.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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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Ah, it's cold and weird. 이 의문의 금속 물체는 당신 것 같습니다. 리프라이즈 능력을 부여하여 두 번뿐이지만 사망 시 되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 두 번째 기회 같은 거네. 이거 찍먹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느낌이었으려나? 생존했습니다. 단서를 통해 루프를 깨고 블랙리프에서 탈출하려는 콜티의 계획을 돌아줄 여러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단서. 여기는 장비 슬랩. 와, 이 뭐가 되게 많네. 저 스카이림밖에 안 해봐가지고 얘네 게임은. 선구자를 죽이고 그들의 슬랩을 빼앗으세요. 트링켓, 강력한 부스트를 얻을 수 있는 작은 장치. 와, 오, 더블 점프. 이건 패시브 같은 거구나. 여기는 무기. 총기를 개조할 수도 있다. 반동 감소. 아, 아켄 스튜디오요? 나 처음 듣는데, 아켄 스튜디오? 이게 뭔 느낌이지? 약간 디비전 같은 느낌인가? 아닌가? 좀 어렵다, 게임이. 뭔가가 너무 많은데? 도시 스퀘어, 2nd floor. Dorsey Square, 2nd floor, Dorsey Square. I asked you to do something different, Colden. You decide to go to fucking Updom? How do you know where I am? You got cameras on or something? The radio tower tracks your position. And you always act so surprised. Like I wouldn't know exactly where you're going. I don't even know where I'm going. 죽음은 여기서 죽었다. Dorsey Square is down the road cliffside. Let me guess. 2nd floor. Sounds like you're angling for an invite. 항복하지 마라. 나만의 플레이. Different me. This cult done talking to you. By the way, everyone recognizes your stupid jacket. I like this jacket. 그러게요. 놈들에겐 쓰레기, 너에게는 미끼. 여기 밑에 애들 있나? 영원주의자는 또 뭐야? 누가 있어? 야금빔. 어?
영원주의자들의 콜트에 대한 인지 상황. 아, 얘네 적들을 영원주의자라고 하는구나. 뭐야? 위에 사람이 많대. 아, 맵 구석구석 살펴보고. 여기 아래쪽에 뭐 무슨 글씨 같은 것들이 막 있던데. 아, 이런 걸로 유인하는 거구나. 오, 폭죽. 이건 뭐야? 내가 맞았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휴, 쓰레기 봐, 이거. 휴가철이다, 휴가철. 저기 위에도 뭔가 길이 뭐 있었는데. 게임이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좀 미묘하다, 이거 되게. 아니야, 내 선택하는 그게 안 떴어요. 호히! 이게 모션 자체가 뭔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끔한 건 아니야. 이런 잠입 액션 같은 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어는 놨는데, 점프하거나 뭔가 어휴, 정신 사나워. 1203 문 사이를 여는 가... 나에게 잠입이란 없다. 어? 아이쿠.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이거 올라가는 거 버그 걸린 거 알아? 야, 근데 나 이거 좀... 어머! 뭐야? 저놈 새끼.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생, 두 번째 생인데. 어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뒤에 누가 있는 걸 내가 못 봤어. 1203. 배달부 기디언 프라이가 당분간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리. 루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술과 약을 하는 건 금지니까 그냥 당이나 충전하며 성이 원래 모습이 될 때까지 파티를 즐기세요. 근데 진짜 최적화가 안 된 게 맞는 것 같아. 게임이 방금 제가 막 애들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어머, 많이 오고 총을 막 쏘려고 하니까는 버그 걸린.
좋아 보인다. 그러게. 근데 3080도 렉 걸린대. 그럼 말 다 했지 진짜. 어? 이게 안 돼? 어? 이게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못하고. 뭐 방금 여기 돌아갈 때도 살짝 드득드득 끊기는 느낌도 있고 좀 미묘하다. 게임이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아쉬운 듯.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멀미에 취약한 사람은 아닌데. 어? 이거 좀 심한 편이긴 해. 뭐 그래픽이 진짜 엄청 좋은 건 아니야. 어? 이건 지도 같은 게 없나? 길이 상당히 많은데? 머리 흔들림 켜볼까? 티프님 아까 이야기하신 시점에서 30분이 흘렀습니다. 어 알아. 시간 다 보고 있어요. 억지로 게임 안 하셔도 돼요. 최적화되면 다시 사드릴게요. 조금 미묘해서 그래.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지금 당장 할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 야 지렸다. 어? 저 약간 와 저 잠깐 등골이 살짝 시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튜토리얼 수준인데 아니 그리고 이게 게임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어떤 미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스나이퍼들도 나오고 그래서 좀 빡센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 이런 느낌 나는 거면은 요거 조금 어렵다고 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 이건 환불할게요. 이거 환불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의외로 이거 대기업분들이 이제 거진 신작이 나오면은 게임을 많이 하시는데 난 진짜 많이 못 봤어. 이거 하는 거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난 좀 지금 더워. 이 게임 저는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선물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나도 신작 해본다. 어? 누나 그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신작을 해보았으나 실패했다. 멀미 나가있어. 만두킬러 아이리스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리쉬인가? 아리스인가? 이거다. 어우. 아, 나도 이거 좀 기대했는데. 재밌다 그래가지고. 아이리스 한 다음에. 인왕 하면은. 이거 한글 어디감? Do not quit the game when the progress is being saved and this icon. 게임이 저장될 때 게임을 끄지 마십시오. 비디오 녹 오디오 녹 게임 플레이 랭귀지
아. 예스. 아니 글씨체 차이 뭐야? 글씨체 차이 뭐야? 아까 글씨체 너무 예쁘던데. 고딩. 근데 음악 좋다. 우와, 음악 좋은데? 인왕 별로예요? 인왕 괜찮다고 하던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면 제가 인왕을 지금 에픽에서 원을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죠? 눈이 편안해졌어. 이거 약간 그림 동화 같은 느낌인데? 패드로 하는 게 나으려나? 고양이를 쫓아나가는 모험. 대모험이 시작된다. 인왕이요? 아, 인왕도 플스 게임이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니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게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왕 인왕 패드 말고. 아 그래요? 키마가 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키마로 할게요. 근데 저 세키로도 키마로 깼어요. 그냥 그런 게임이 시점을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패드는 시점이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안 하는, 패드로 안 하는 거 FPS, 그 다음에 뭔가 몬스터 같은 거나 적을 타겟팅 해야 하는 게임, 그거는 잘 안 해요. 근데 나는 글쎄 세키로 괜찮았어. 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임이야? 에옹. 아 이거 그림자 게임이구나. 오. 우와. 저 올. 어 무너진다. 그래픽도 괜찮고 배경음악도 썩 괜찮은데요? 저번에 그 그림자 게임 하나 선물해 주셨던 거 있는데 저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좀 별로긴 했어요. 게임이 데스루프 멀미 하겠더라. 멀미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가 좀 별로야. 그래서 저는 버렸음. 지금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닌 게 좀 확실한 느낌이야. 이건 뭐야? 이것도 뭐 파밍 같은 거 하는 게임인가? 아닌가? 호잇! 아, 아니다. 이거 어? 여기에 뭔가를 일단 연결을 하나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오! 이거다! 아닌데? 이건 여기가 아닌데? 이거 할인할 때 샀냐고요? 네! 엊그제! 여기에서 여기로 점프해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자, 여기에서 좀 여기에서 바꿨다. 그리고 여기서 점프하면 되거든요. 점프가 안 돼. 아?
여기에서 까미 일 더럽게 안 하죠? 아니 뭔가 여기를 먼저 이어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게임 이어 웃지 말아봐 기다려봐봐 할 수 있어 아니 아직 처음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있는데 이거? 하얀 점이 있어? 이거 아닌가? 이거 여기 뭐 있... 아 그렇지 빈 가방인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이해했다고 자 어 이거다 이거다 아닌데? 아니 아,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 이거. 에이, 이거 훈수 안 해도 되지. 아, 이걸 훈수를 해줘? 으이그, 아직 내 방송 인내심 많이 못 길렀구나. 으이그, 으이그. 어? 으이그. 짜잔 그렇지 이제 됐다 So easy 3시간 걸리겠네 자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다? 빛 빛이 필요해 동화나라 오 조명 온 뭐가 이렇게 많지 이상하다 내 가방 안엔 늘 든 게 없어 난 황금 고블린인데 어 오케이 여기 책이 왜 있지? 아, 오케이. 일단 요게 아래로 내려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챙길 수 있는 아이템 일단 다 챙겨놔봐. 없는데? 여기도 아니고 아, 나 약간 나이트메어 같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자, 나 여기 알아 아까는 저쪽 반대편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딱 놓으면은 또로롱 오케이 인형! 아, 인형을 챙기는 거구나. 그짓과 진실, 도전과제 완료. 그리고 다시 못 챙기고. 어? 저기로 뭐가 날아갔는데. 자, 내 가방에 보면 얘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겠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여자 아니야? 됐어. 어, 이제 여기 올라가야 돼. 어, 잠깐만. 얘가 여잔가?
오케이. 아, 알지, 알지. 알긴 뭘 안다는 건지. 아, 오케이, 이거구나. 이 새끼 까미 그만. 이거 까미가 해주나요? 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모션 뭐야? 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와 우리 고양이랑 개똑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소 이지하네. 이제 게임 분위기 파악 완료. 그러게. 게임 환불 못하게 하는 용도. 아, 누가 봐도 얘가 여자구나. 아이고. 얘가 남자. 오키. 어? 아, 오케이. 아, 이거 문희준. 아마 이거를 따라하는 거지 않나 싶은데. 오케이. 그리고 옆을 봐.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대로가 맞고 얘도 그대로. 어? 아, 쏘리. 얘도 옆을 보고 얼레리 꼴레리 손을. 오케이, 얼레리 꼴레리 손. 그 다음에 도둑놈 발. 오. 어, 이거 음악이 되게 좋다. 약간 암울한 거 으스스한 게 딱 내 취향이야. 그림체도 예쁘고 음악이 되게 좋은데요? 분위기 있어. 난 약간 요런 게임에서는 너무 뿌띠뿌띠하게 막 샤랄라 하기만 한 음악은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좋아.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긴 해. 좀 너무 아무것도 없긴 해. 여기에서 이제 이거 구해야지. 이게 되네? 이거 나 변환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데스도 재밌긴 해요. 저 FPS 게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최적화 문제도 있고. 멀미 때문에 좀 애매해. 아직 아닌데. 스펠러.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죠? 일단 내가 저기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데, 건너편으로 가는 방법 지금 눈치챈 사람? 일단 난 아니야. 이거 다시 가는 건가? 아닌데, 여기도 막혀 있는데.
엉덩이로 제 엉덩이 부끄러움 많이 타서 안 돼. 이거 밑에 봉이 하나 있는데 저거 끼워야 될 것 같은데. 수줍은 엉덩이란데. 이게 여기야? 아니 이게 이거야? 이게 왜 돌아가? 안에 축이 없는데? 아니 이거 억지 게임이야. 이거 가짜 게임임.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웃지마. 웃지 말라고 했어.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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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무한 루프인데?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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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 여기가 아닌.. 아닌데?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이요? 요즘 스팀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시뮬레이션 다 나오던데. 거기에 일렉트릭 매니저 게임 시뮬레이션은 없나요?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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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무한 루프인데? 일렉트릭 매니저 뭐냐고요? 전기 기사요? 아 이거 파이프 뒤에 그건 알지. 얘가 이렇게 갔다가 깜짝이야. 아 바람 불어가지고 커튼이 나한테 다가왔어. 아유 깜짝이야. 바람 너무 해롭다 진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가?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이거 다시 이거 타고 올 거 아니야. 그래 설마 이거. 아 그래 흐르는 도중에 바꾸는 건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아닌데 그러면 긴 거를 넣을 데가 없는데? 굳이 않아요? 긴 걸 넣을 데가 없는데?
위에 거요? 위에 거 끝났어. 안 돼. 이게 왜 어렵지? 이것도 통하나?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왜 어렵지? 아니야, 아직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해서 그래. 이게 맞거든요. 여기는 이 자리는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도로롱? 여기가 끊기는데? 알았어? 뭘? 오. 거짓말쟁이들. 망치 땅땅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닭게 슬퍼? 왜? 왜? 왜 이 타이밍에 팔로우가 들어왔지? 혹시 조금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시는지요? 약간 어리버리한 나의 모습의 매력을 느껴버렸을지도. 이게 가운데 이게 꽂아지는 거는 맞지 않나? 최종 보스죠? 이 게임 14분 했는데요? 무슨 타임어택도 아니고 14분 했는데? 아니 나 바보야? 내가 나만 바보인 것 같아? 이거 진짜 다른 분들 다 알겠어요? 나만 그래? 아 진짜? 위에 거 하나는 맞았어? 뭐? 나 떼기 전에 얘기해주지. 아니 떼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나 다 떼버렸잖아. 이건가? 이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이게 맞아. 여기가 맞아. 왜냐면 여기가 끊겨 있으니까 여기를 이어주려면 얘밖에 없어. 그럼 봐봐. 이렇게 갔다가 왜 여기로 돌아올까? 왜 여기로 돌아오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닌데? 어? 어? 오! 별것 아니었고요. 감사합니다. 잘 참으셨네요. 푸기? 약간 추억의 이름 푸기? 혹시 모넌 유저십니까? 이거 고양이는 왜 이렇게 마지막에만 훈수해? 더럽고 치사하게. 고양이한테 학대당함. 어? 이거 개다. 나이트메어에 나온 나의 미래인가? 이거 까미한테 찢겨지는 나 아니야?
이걸 조정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야 돼. 일단 뭘 꽂아야겠지? 당연하게도. 이거 뭐야? 언제 왔어요? 내가 아는 티프는 이러지 않았는데 모더나 맞아서 모터나. 진짜 여러분 백신 조심해야 돼 이거. 어? 이거다. 짧은데? 어? 짧은데? 퉁퉁다다퉁탕. 이 그림자가 뭐 있는데? 요 얘는 왜 못 줍지 또? 가방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그리고 이걸 돌려봤자 뭐가 없어. 일단 점프 정도 해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모질이.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일단 다시 챙겨. 아니 저기 꽂을 수 있었으면 얘도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오른쪽 기구랑 왼쪽 기구의 차이. 손잡이가 없잖아. 이 손잡이 부수면 돼. 아닌데. 아니 그래서 내가 손잡이 쪽에다가 넣었는데 안 되잖아. 손잡이가 없어요. 나도 알아. 나도 눈이 있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아니 왜 또 안 돼? 아! 아니 잠깐만! 손에다가 올려놓는 거구나. 기다려봐봐요. 이거 되게 편안하죠, 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손에다 올려놓으면? 제 얘기랄! 됐다. 아니야, 내 주먹 작아. 내 주먹 작고 소중해서 이렇게 막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 되게 종이 인형 게임 같다. 야, 이 게임 대단한데?
처음인데? 잠깐만. 이건가? 오. 야, 이거 3시간짜리 게임이라고? 큰일 났다. 톰 옆에 달린 거 발처럼 생겼다고? 어, 이거? 그러네, 이거. 어? 이거 아까 그건가 보다. 내가 인형. 인형 끼운 거. 뭔가 지금. 되게 잘못돼. 어? 어? 됐다. 요. 아, 자동. 휴. 어, 이거 봐 봐. 이거 진짜 나이트메어인데? NO! 가지마! 근데 사실 이거 한글 필요 없는 게임이었는데요? 굳이 한글화가 있어도 한글화가 필요 없는 게임이었는걸? 코로나 델타보다 무서운 티프 바람 바이러스 키키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거 못된 말이야 그것도. 그래픽 이쁘다. 이거 그림도 되게 예쁜데. 얘 수염 왜 이래? 수염 되게 불에 꼬슬러진 것처럼. 오. 그러게요. 분위기도 되게. 저 다음번에 세일하면 에디의 잉크 기계 살려고요. 저 지금 찐목록 담아놨거든요. 진짜 고양이 하는 짓 좀 봐. 나도 저기로 가야 하는데. 얘가 다쳐야 되는구나. 아. 오. 와, 이거 어떻게 맞추지? 한 번 더. 오케이. 여기 여기 그림자 있어. 오. 이거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나 가슴에서 저렇게 톱니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웽 돌아가면서 나한테 올 줄 알았어. 깜짝이야. 이건 뭐야? 이거 가져가라는 거 아니었어?
이거를 집어들어서 여기에다가. 죄송, 제가 소울을 너무 많이 봤나봐요. 그리고 이거 틈 잘 맞는 거 되게 편안하다. 띠로리로리. 와, 이 게임 근데 되게 되게 뭔가 예상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어? 이게 뭐야? 어? 일단 틈이 맞았으니까? 오, 잘못 돌림 그러면은. 됐다. 근데 여기에 뭐가 없는데? 물 감사합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 저게 있어야지. 오, 나이스. 그리고 이거 물 내가 좀 다시 바꿔놨어요. 이거 하나밖에 못한다고, 두 개인가?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한 번 구입하고 나서 중간에 텀을 좀 늘려놨어. 한 30분?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쓸 수 있을걸? 우와, 여긴 맵 이쁘다. 난 약간 어렸을 때 이렇게 되게 큰 곰인형을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 약간 요런 로망 같은 거 없었습니까? 로망? 아니 이게 물이, 저 물 마시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물을 원체 잘 안 먹어가지고. 근데 저번에 한번 밤에 방송 종료하기 전에 한 2시쯤에?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고 자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토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물을 많이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어, 저 그래서 이거 늘려놨어 일부러. 아, 근데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토해가지고 그날 오전에 좀 꿀 빨았지. 이건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인가? 아닌데? 물 이만으로요? 물을 굳이? 굳이? 아니야 아니야. 아, 얘가 이거구나. 근데 제가 워낙에 물을 잘 안 마셔가지고 방송할 때는 좀 목을 많이 쓰니까 제가 신경 못 쓸까봐 포인트로 넣어놓은 건데. 아! 근데 그때 좀 과하게 먹긴 했어요. 아, 이거 불 안 비춰주면 또 죽는구나. 이러면 어디로 감? 오케이. 오케이. 죽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 아! 여기로 가야겠다. 어? 왜? 아! 이건가?
여기로? 오케이. 이게 뭐지? 오케이. 미친 장난하나.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짜잔! 오케이. 에용! 머드다, 머드.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는 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면 좋은데. 어? 나 투명해지! 뭐야? 뭐야? 어딨어 나? 오. 우와, 이거 뭐야? 어벤져스 마지막에 고양 쥐가 나와? 이게 뭐지? 밤 이거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거꾸로 가는 건가? 아닌데 이게 맞는데? 지금 이거 깜빡거리고 있잖아. 그 다음 뭐야? 밤. 그 다음에도 낙엽. 그 다음에 밤. 그렇지! 어머 머리 뭐야? 뭐지? 와, 이 뭐냐 이거? 아니, 이야, 이거 왜 못 가? 지금, 그렇지. 어, 그러, 오, 오, 나이스. 이거 근데 사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응? 그림 바뀌었어. 아이, 졸려. 뭐야? 옛날 옛날 인형극을 하는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 여성분은 딸을 가지고 있었죠. 딸은 엄마 담배 펴? 아닌데. 딸이 아팠나? 딸은 엄마를 늘 응원했어요. 엄마가 인형을 만지느라 딸이랑 놀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형은? 아니 딸은? 엄만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다 던져버렸어요. 엄마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머. 우와 책. 우와 멋있다 이거 책. 뭐야? 여자가 종이 인형극을 준비를 해. 딸이 있어. 딸인지 손녀인지는 몰라. 근데 딸한테도 알려줬어. 딸은 가위를 들고 매 굉장히 좋아해. 아이 즐거워. 뭐야? 아니 결말이 좀 이상해. 이거 아직 내가 진행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 건가? 추억의 장소 돌아보기가 도전 과제야. 갑자기 아누비스 나오고 난리남.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림에 나온 딸이 얘인 것 같긴 하거든요. 뒤에 눈 좀 봐. 최종 보스일 리가 없어. 됐어. 오. 오. 요런 건 또 내가 매우 잘하지. 뭔가 막 속삭이는 소리나 기분 나빠. 호잇. 그렇지. 진짜 되게 적성검사 보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아마 이야기 같은 게 있나 봐요. 여기선 지금 여기 여자의 주인공 나오고 다른 애들 나오고 인형극을 보는 애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 이거다. 이건가? 오, 이게 뭐야? 고양이 도망쳐! 아, 눈 징그러워. 어머, 얘 뭐야, 얘네? 와, 나 쳐다본다. 쳐다보면 죽는 거 아닐까? 어우, 눈 부셔라. 이게 뭐지? 거참 게임 정말 알 수 없게 만들어놨네 이거. 얘네가 눈 아파하잖아. 이 친구. 안 이슈알다 떠올리면 병입니까? 잘 알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기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나쁘지 않아요. 얘 눈 이상한데? 얘네가 빛이 이어지는 걸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지들끼리 지금 막 눈 인사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뭔가 드르륵 드르륵 했는데? 얘를 가려야 되나? 이게 뭐야? 어, 벽돌 소리가 뭐가 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지? 이거는 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눈을 따라가는 건가? 여기 따라왔잖아. 방금 봤어? 방금 봤어요? 되게 갑자기 고양이 귀 돼가지고 고양이 눈 돼가지고 부르륵 했거든요? 그걸 이제 봤다고? 네. 잠깐만. 근데 똑같아. 가리키는 건 똑같아. 그런가 봐. 그러면 이 친구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얘 오케이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소리 났고 이건가? 그 다음 이 친구 근데 얘를 안 갔는데? 아! 얘부터 가야 되나보다 그죠? 딴딴딴 눈 팍 그러네! 얘부터 가야 했네. 으이그, 바보. 으이그, 이 바보들, 아무도 몰랐죠? 아, 이거 너무 시간 끈다, 이거. 으이그, 바보들, 그럴 줄 알았지. 아니 나도 알고 있었지. 투수들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테스트한 지 5분째. 봐줬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말이나 못하면? 말 안 하고 바보 되는 건 가불기인가요? 예. 선택하셔야 됩니다. 에휴 말이나 못하면 이히 이건 또 뭐야? 야 이거 진짜 퍼즐 대마왕이다 이 게임.
이거 점프 못해. 됐다. 이야, 이 진짜, 와, 이거 엄청 진짜 퍼즐 게임이네. 퍼즐 게임 그 자체네요? 어, 나이스. 오케이. 어,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걸으면 안 되고.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배트맨 뭐야. 나 이거 게임을 아니지, 옆에 맞추면 되니까. 그렇지, 잘했어. 근데 왜 얜 투명하지? 와, 이, 우와, 여기 눌러가지고 이거 한 칸 내렸어야 됐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멀리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임이 아닐 거예요. 맞아, 돌아가. 이거 언제부터 잘못됐어?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됐는데? 아, 됐다, 됐다, 됐다. 그러면 이게 이거던가? 오케이. 얘도 내려가. 너가 내려가야지. 다리가 눈을 가리면 안 돼. 오, 똑똑인데? 이걸 눈치챘단 말이야? 이거 올라가면 나 죽지 않을까? 아! 오케이. 박쥐 꺼져! 됐어, 요거 마지막. 요거 되지 않을까? 어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됐다. 와우. 야, 이거 게임 난이도가 꽤 있네? 저 약간 진짜 나이트 리틀 나이트메어랑 그 다음에 그거 비슷한 게임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정도 퍼즐일 줄 알았거든요? 어? 아차차, 지금 혹시 나만 난이도가 있었어? 아, 아차차. 방긋. 이게 난이도가 높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모더나를 맞았을 때의 부작용을 알게 됐어요. 어제까지 밝혀졌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에이펙스 에임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아, 오늘 또 제가 새로운 걸 알아냈네요. 이게 조금 뭐랄까? 그 퍼즐 게임에 대한 약간 내성, 이게 살짝 내려, 너무, 내성이 너무 높아진 건가, 이게? 아무튼 그러네.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로. 알겠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좀 있네. 아니, 이게 근데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못 하나 봐. 그니까 스트리머는 못 하나 맞으면 안 돼. 왜냐면 스트리머는 방송도 생각해야 되고 그게 막 퍼즐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못 하나 맞으면 뭐든 못 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 지금 잘하는 거 뭐 있을걸? 핸드폰 게임 잘해. 어? 이거 병아리, 병아리. 이거 카나리야. 눈, 눈, 부리, 꼬리. 삐로로, 삐로로. 웃는 거 잘해? 어? 나 사행성 도박 잘해. 아까 되게 잘했어. 이게 뭐지? 아니 이게 게임 있잖아.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퍼즐 풀려고 주니까는. 아 이거다. 여기에서 스위치 눌러.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문 갔다가 가는 건데. 여기 지금 빛나. 기둥을 눌러주라고요? 와우! 난 몰랐지! 정말 모던함이 위험하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누르면? 오, 아,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뭘 알았는지 설명 좀 해줄래? 짜잔! 알았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이제 길게 부웅 가가지고 도로롱 가고. 다시 돌아와서? 도로롱. 도로롱. 아, 좋됐다. 도로롱. 키키키의 뻔뻔한 거가 반대쪽 생각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가서 목소리 뚫린 거 티났다, 키키에. 도로롱. 아니지, 신중한 거라고 해주시겠어요? 도로롱. 후! 별거 아니지. 나는 살짝 지금 이게 3시간짜리라는, 아이씨, 나 큐브 못하는데 이거 뭐야? 아니 야 따야 뭐야? 나 큐브 못해. 조졌다. 야 나 큐브 할 줄 모르는데. 멘사 뭐해? 멘사 일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조용히 해. 잠깐만.
얘가 왜 또 있지? 보고하면은 바로 해결이라고요? 그냥 보고해도 풀려? 조용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돌리고 이게 뭐야? 얘가 여기로 가려면 이건가? 눈치 못 챈 건가? 얘가 여기를 비춰야 되지 않을까? 고양이 새끼? 어? 이게 맞음. 이게 맞는데 뒤가 아주 엉망진창이야. 와, 아니야, 하지 마. 5분 내로 풀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진짜 이거 모르겠어. 어떡해? 맞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여기로 어떻게 가? 이게 여기로 어떻게 감? 얘만 문제가 아닌데? 여기 조져버렸는데? 이 무늬가 이거랑 다른 무늬인데? 이거 어떻게 나 진짜 모르겠어. 미안해. 난 진짜 이건 모르겠다. 나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지, 이거? 제가 큐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나 주차 되게 잘해. 이렇게 한...
얘가 위로 어떻게 가지? 어, 위로 왔다. 얘는 위로 어떻게 가지? 어? 좋댔네. 아,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앞에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걸로 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이걸로 가지? 내리고 이걸 돌리고 이러면 아래로 가는데? 아이씨! 여기에서 얘가 위로 가려면? 와! 소름! 아까랑 똑같아졌어. 아까랑 똑같아졌는데? 아이씨. 기다려봐봐. 얘가 어? 진짜 개소름 돋게도 아까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얘를 여기로 돌리고? 진짜.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오우씨. 나 약간 살짝 방종할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약간 컨디션 안 좋아졌다고 하고. 미션 성공. 와, 감사합니다. 야, 진짜 어렵다. 야, 큐브 너무 어렵다, 진짜. 아이씨. 진짜. 아니. 아니야. 이 문이 또 여러 개네, 이거. 환장하겠네. 야, 정말 요거를, 아유, 씨. 빛이 세 개라고요? 노노 네 게임. 이거는 나무 문이라 아닌데? 괜찮아, 내가 아는 티프는 지성체이고, 어떻게 이게 다 모더나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니까 모더나 너무 위험함. 이건데? 아닌가? 얘랑 아, 얘가 문이 아니구나. 이렇게구나. 어머. 아. 아이 참. 그럼 얘가 위로 뭐가 하나가 와야 되는데.
아, 까비. 아이, 이거 까비. 이거 아깝다. 이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아까랑 똑같은데. 그럼 얘가. 아, 하나가 미묘하게 하나씩 안 맞네. 얘만 일로 가면 되는데. 이게 뭐람? 와, 우와, 야, 이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개소름돋아. 얘는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얘 왜 얘는 자꾸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이거? 두 개가 붙어 있는 친구니까요. 얘가 아, 진짜. 아니, 미안해. 모르겠어. 아니, 나는 내 인생에서 큐브를 풀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단 말이야. 여기에서 한, 난 5시간도 뽑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미묘하게 뭔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게 그지 같아, 아주. 이건 또 이렇게 됐어. 기억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죠? 얘가 여기로 붙어야 되거든요? 얘가 여기 옆면으로? 얘는 여기 붙어야 되고? 11시, 1시 맞춘 거. 그래, 여긴 고정이 돼야 돼. 그럼 돌려봅시다. 어디로? 어디로? 하나만 얘기해주라.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먼저 돌려야 돼? 얘랑 얘는 먼저 고정을 하고. 얘랑 여기 이 블럭은 고정. 그러면 여기 이쪽 면. 이렇게인데 얘가 일로 가야 돼. 오. 자, 그러면 여기도? 여기가 일로 가면 어? 얘 왜 여기지? 뭐가 허기야? 아까랑 똑같잖아. 뭐가 끝났었어? 뭐가? 미안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어? 나 지금 삼십 몇 년 인생 중에 지금 처음 해보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에게도 다 처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얘가 일로 가야 되잖아. 얘가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얘를 돌려봐. 모더나 진짜 독하네. 조심해야겠다. 일단 얘는 됐어. 되긴 뭐가 돼. 얘만 일로 가면 되는데 이걸 모르겠네? 얘가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아래 한 번만 더요? 이거? 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씨발 진짜 그지 새끼들 이거 씨.
잠깐만 진정해 여기에서 진정해 어 이건가 이건가 지금인가 아 너무 어렵다 아 큐브 너무 어렵다 고양이 새끼 이거 와 큐브 진짜 너무 어렵다 제발 큐브 여기에서 끝이겠죠? 저 솔직히 두 번 나왔으면 끝이겠지? 아 진짜 9 곱하기 9? 게임 당장 끌 거야 그러면 탈출하겠다고 해 잠깐만 그러면 얘를 이거 지금 빛나고 있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맞나? 아니지. 맞아요? 16살 학생이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큐브 대회 현장입니다. 풀기 전 배열을 눈으로 살짝 살핀 조승범 군 곧 큐브를 풀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손.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풀었다며 큐브를 내려놓죠. 도대체 얼마 만에 풀었나 했더니 겨우 4.59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세워진 세계 기록보다 0.1초나 앞선 기록입니다. 네가 제일 나빠. 진짜 네가 제일 나빠. 이렇게 얘 아이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 아 근데 이렇게 빛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됐어. 얘 고정해놔. 헉! 오잉? 이게 뭐지?
이게 불이 도대체 몇 개야? 아, 다섯 개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헷갈리는 거구나. 얘가 아래로 가려면? 티프 단방도 시작했나? 방송하는 사람 어디감? 리오이. 아, 이거 하나를 맞추는 게 너무, 하나 자리를 끼워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얘가. 근데 이거 바꾸면 이거 다 망가지는데? 이러면은 안 되지 않나? 얘를 움직이려면 어? 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다들 믿고 있었냐고. 와, 너무 어렵다 진짜. 누군가가 이 게임을 한다 그럼 난 말리겠어. 와, 어렵다 진짜. 큐브 또 나오기만 해 게임 당장 꺼버릴 거야. 이제 게임 안 나올 거야 그거? 이게 그거죠. 뒷걸음 치다가 우부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에는 나름 뭔가 조금은 알고 있으면서 맞춘 거 같은 느낌 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 또 할 말이 없지. 아니 진짜 너무 어렵긴 했어. 나 여기에서 이미 한 시간 다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한 시간 반? 큐브 진짜 오래 걸렸다. 근데 참신하긴 하다. 오오, 아, 나 이 책 아직도 갖고 있었네? 큐브 모양 다, 오오. 근데 이거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데서 아이들을 구해 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재밌겠죠, 솔티님. 어, 이거 세일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 이거 그림 바뀌었다. 여기가 아닌가? 솔티님 혹시 큐브 할 줄 아세요? 전 큐브 못해서 너무 어려웠어. 아닌가? 이거 그냥 하는 건가? 아. 막 그렇게 어려운 퍼즐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뭐야, 뭔 소리 해. 이게 이대로 슥슥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얘를 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돌리면 호로롱 이렇게 맞추고. 어, 잠깐만. 어, 맞아. 이건 맞는데 얘가 일로 가야 되네? 아닌데, 지금 돌리면 안 되는데? 얘가 여길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게 가려면? 이게 돌아야 되는데? 어머, 깜짝이야. 여기로 한 바퀴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두 개를 치워놔야겠는데? 같이 돌아가는 것끼리 붙여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해드릴 사람 본인. 아, 웃지 마. 왜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가면 되잖아. 아니, 잠깐만. 이게 뭐지? 얘가 잠깐만. 왜 얘는 일로 한 칸. 얘가 일로 한 칸만 가면 되고 얘도 일로 한 칸만 가면 되는데 그럼 다른 걸 두 번 움직이면 되잖아. 정말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다들. 기다려 봐봐. 얘가 한 칸만 가면 돼. 뭔 중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내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 진짜 채팅창 너무 부담돼서 죽겠어 아주 그냥.
얘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혼자 있다고 생각해. 한 칸. 있으면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아유 씨. 도대체 이 게임을 왜 시작한 거지, 진짜? 나 모니터에다가 손가락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이제 다음 무대. 그래도 초반에는 게임이 쉬운 편이었는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네요. 어, 그림자 놀이. 맞아. 원래 하는 사람만 안 보여. 시야가 갑자기 막 좁아지거든요. 이건 너무 무서운데? 그림체 너무 예쁘죠? 그림체도 너무 예쁘고 그것도 예쁘거든요? 그 뭐야 음악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게임이 좀 그지 같아. 1, 2, 3, 4, 5. 1, 2, 3, 4, 5. 이게 2번. 3, 4, 5. 이게 1번. 점 둘, 마름모, 눈. 바람 눈. 점 둘, 마름모, 눈, 바람 눈. 점둘 마름모 눈 바람 눈 점둘 마름모 눈 바람 점둘 마름모 눈 바람 눈 아 다운 받았어요? 세일할 때 사라니까. 세일 혹시 세일할 때 샀어요? 지금 아직 세일인가? 아니 나도 퍼즐은 좋아하는데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지. 난 약간 방탈출 같은 게임을 좋아한단 말이야. 얼음 구두인가? 호구 개? 세상에. 우와. 어, 나비. 여기도 나비. 방탈출이요?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는데 그 저 좀 그 부술 뻔했어요. 여기다가 여긴 작은 거. 아니다. 가져와 다시. 어? 이건 뭐야?
여기가 큰 거고, 여기가 빛이랑 가까우니까 제일 작은 거예요. 아, 펜으로 다 써놨어요? 미친. 저는 이거, 아, 제가 트롤즈 됐어요, 거기서. 내가 이거 절대 아니라고,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럴 수 있지. 손에 장 지졌나요? 약간 그 정도였어. 아이씨, 이거, 야, 이거면 내가 진짜 손에 장 지진다. 이거 아니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맞았어요. 약간 사람 특. 내말안 믿으면 화가 난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니라고 진짜! 이랬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잘못함. 손에 장 지진다고? 쓰는 사람은 쓰지 않을까? 이제 여기다가 램프를 어디다 둬야 될까? 내가 그림자가 되어서? 얘인데? 얘를? 내려. 오. 아, 이거 해서 돌려야 되나 본데. 이거를 돌려야 되나 본데? 오, 뭔지 알았어. 일단 뭔지는 알았는데, 일단 이 아줌마를 확대. 오, 되나 되나? 됐다. 아, 이거 다시 하는 거구나, 내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아니, 이런 건 잘하지. 이런 건 난이도가 낮잖아. 저거 큐브가 유난히 난이도가 높았던 것뿐이에요. 저 다른 거는 원래 잘해. 이게 여기에 아 자꾸 이게 맞나? 너무 큰데? 아, 맞다. 오, 이게 향로야? 우와. 나방들, 우와, 우와. 큐브 처음 해봤다니까, 진짜. 나단한 번도 저게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생각도 해본 적 없어. 찾을 거다 찾았으니까. 공포 게임이요? 이런 거에 공포 게임이 있어요? 여기.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얘가 그래.
여기에다가 이거 끼우고 짜잔. 와 진짜 너무 들쑥날쑥이다. 파란 사람이 살인마. 저 어제 그거 갈티폰 한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이라이트 빼놨어요. 레이어스 오브 피어가 그거 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것도 세일하면 사려고요. 1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재밌었어가지고 그거는 2 해보려고. 갈티폰 진짜 엄청 재밌었어요. 저는 영화 맞추기 했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제 한 3분의 1 오지 않았을까? 다음에 또 시간 때울 거 없을 때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좀 그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살짝 루즈해져서 정말 조금만 해야 돼. 그래야 재밌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종이책. 이거 입체 종이책 알아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 나 죽음. 어? 아닌데? 오. 나 진짜 춤추는 악지가 제일 웃겼음. 와 이거 그림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어? 아, 투 한글 안 돼요? 달토끼 쿠키 대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따 방종 때 한번 해볼까? 뭔지 한번 봐볼까요? 와, 뭔가 위치를 외워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 어제 그림 잘 그리신 분들이 한둘 계셔가지고 진짜 웃겼어. 근데 그거는 너무 잘 그리는 사람들만 와도 별로야. 못 그리는 사람들 한두 명씩 껴있어야 돼. 의도치 않은 트롤이 있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 나 진짜 라라랜드가 낙지되는 거 너무 웃겼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가면? 중간에 뭐 어디 가는 길이 있었나? 아! 여기선 안 되네? 일단 여기에 길이 하나 있고. 못 그린 그림 잘 그려요? 진짜 그거 갈비인가 치킨인가 그것도 웃겼어. 여기서 여기 위로 갈 수 있죠? 어제 진짜 재밌는 거 많았어요. 약간 웃음벨 마냥. 아 어제 진짜 내 현실 웃음 진짜 많이 나오더라. 근데 낙지 그림 나왔을 때 제일 크게 웃었던 것 같아. 진짜 그 재미가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하든지 간에 그거 절대 안 나오는 게 너무 웃겨. 여기를 가야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나? 와, 그림책 너무 예쁘다.
어? 길 막혔어. 응? 아, 길이 있네? 아, 연가시. 아니, 아니야. 근데 이거 게임 진짜 사과할 필요가 전혀 1도 없어요. 진짜 전혀 없음. 우리 다 즐거웠잖아요. 그 선 하나 안 그었으면 연가시도 안 나왔을 뻔했는데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하면 돼. 게임 같이 하는데 잘못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 오, 하나 더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닌데, 나 시력 괜찮은데? 저 망할 고양이. 마리오 할 때 시청자 구박하는 거 봤는데요? 같이 하는데 잘못하고 잘하고. 와, 여긴 어디지? 이거 다 넣어주면 되나? 얘네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뭐지? 아니야, 나 투수 울린 적 없어. 투수가 나를 울린 적은 있어도 내가 투수 눌린 적 없음.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사탕 먹을 사람. 방금 뭔가 말하다가 사라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런 게 있었어? 몰라. 오, 와, 그림 너무 예쁘다, 진짜. 그 다음 아이들은 뭘, 여기 종이 인형, 여기 종이 인형. 아니다, 아니다, 여기 음악이야. 음악이, 아니네, 눈이네. Sorry.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사람인데? 그래. 여기 음악. 됐다. 오. 살짝 기괴하다. 근데 나 이런 분위기 좀 좋아해. 흥미진진해. 어, 이 깜짝이야, 뭐야. 오. 와, 여 연출 장난 아니다, 이 게임. 조명만 불 들어오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종이 인형극을 했나 보다. 와, 너무 재밌어! 군수충들. 종이 인형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아니 뭐야? 뭐야? 다들 세뇌당하고 있는 건가? 이거 최면 아니야? 어머머머머머 어머. 알고 보면 얘도 딸 아니었던 거 아니야?
나 구해준다 이 친구들이. 아니네. 아니 너무 아픈데? 환상에서 깨어남. 개뿔.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와, 여기에서부터 약간 2부가 시작되는 느낌인데? 한 중간 왔나, 이제? 깨어났니? 넌 이 세계로 떨어졌단다. 몸은 좀 괜찮니? 나의 종이 인형이 되어야 하는데. 와,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건가 봐. 발딱기님 잘 자요. 애들 데려가가지고 자기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든 건가 봐. 이제 딱 절반 했다고? 근데 아마 끊으면 여기서 끊는 게 맞을걸요? 그렇지 않나? 근데 이거 점프 같은 것도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아! 저게 스위치인가 보다. 그러자면 얘를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점프를 해, 제발. 뭐가? 뭐? 아, 알겠다. 근데 저 이제 방종할래요. 잘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약간 넘어가면 끊기가 어려우니까 딱 절반 정도 왔을 때 끊는 게 낫겠네요. 예스 예스. 아, 나 눈치는 챘는데 여러분까지 눈치 채기 전에 제가 얼른 껐어요. 왜냐면 내일 왔는데 어제 딱 눈치 채버린 거에서부터 시작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일 여러분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일 때 게임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데스루프를 못한 게 나 좀 아쉽긴 하다. 다 알아?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을걸? 내일은 다시 그 뒷부분부터 이어가지고. 아이, 뭘 찾아보고 와요. 아, 나 알고 있다니까. 나 벌써 눈치 다 챔. 아까 그거 스위치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아, 데스루프가 진짜 아쉽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최적화는 둘째 치고 멀미 안 하나 싶을 정도로 화면이 좀 오바던데. 아, 이거였음.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게임인 줄 알았던 게 쉐디 파트 오브 미. 이것도 그림자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엔딩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저거 좀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 와, 나 벌써 2시간아. 이거 풀탐 3시간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2시간 나왔네. 아, 엔딩 개뿔. 이거 30분 하고 껐나 보다. 아, 한글 지원 안 된대요? 아쉽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 쿠키 맛
쿠키런 무슨 맛이었지 그거? 천사 맛? 아까 무슨 맛이라고 했지? 아니야, 그 게임 자체가 좀 화면 전환이 너무 빨랐어요. 빠른데다가 그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날카롭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스무스하지도 않고 조금 시야가 좀 그랬어. 달토끼 맛! 요. 쫀득쫀득 떡이 좋아. 목소리 귀엽대. 지원아! 지원아! 지원이 없어요. 내 입에 또 본다. 한입에 떡토끼 사과. 너무 맛있다. 와, 목소리 진짜 귀엽다. 쿠키나 킹덤에 감사합니다. 달토끼 맛 쿠키가 등장하는데요. 성우분이 유영님이라고 하네. 유영님. 달토끼 진짜 귀엽다. 어? 가져갔는데?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어, 귀여워. 멋지 멋지. 어, 너무 귀여워. 떡 표식? 떡 먹을 거야? 떡 먹을 거야? 귀여워. 전부 때리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발음 왜 이래? 어? 떡을 주는 거 같은데? 쟤 맞는 거? 보은달떡. 보은달떡? 보은달떡. 보은달떡. 떡형경. 떡 먹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떡쿵떡해. 가슴이 쿵떡쿵떡해. 어? 야. 어, 다 같이 먹는다. 떡 하나만 줘. 능력을 보니까 떡 야, 근데 이거 아직도 업데이트가 돼? 죽이면 쩐다. 가슴이 쿠떡쿠떡. 보음 따떡. 가슴이 쿠떡쿠떡. 도망쳐. 아, 진짜요? 주가가 2만 원이나 올랐어? 쩐다. 어휴. 저의 목소리를 상상하셨다고 했는데 상상만 하는 게 나을지도. 디디부디가 보음다떡. 약간 나 우리 엄마 앞에서는 혀 반토막 난 소리도 내고 하긴 하는데 와, 보음다떡은 진짜 와우. 생각도 못했는데. 진심으로 한번 해주라고요? 야, 보음다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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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크다.